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저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오는 동안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5,000선에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6,000선을 넘어서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이던스 호조 이 소식에 지난 8일에는 48% 정도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3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어젯밤에 약간의 혼조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살짝 멈추고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올해 첫 CPI와 PPI 같이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한발더 다가설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매 판매 지표도 있기 때문에 과연 뉴욕 증시의 흐름들, 국내 증시에는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전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면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수익률과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가격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은 당분간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바퀴는 FOMC에서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 중한 명이기 때문에 발언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꽤 대담해 보인다면서 내일 발표될 CPI 등 데이터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디펜던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런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바퀸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나 계속해서 약간의 매파적인 태도, 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CPI 발표가 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 전월 대비에서는 0.3%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밤 10시 반에 또 발표가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될지 CPI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트먼 CEO가 5조에서 7조 달러 정도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이 규모 자체가 하나로 따졌을 때 6,600조 원에서 9,300조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도 대기업들에서 이런 전례 없는 투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트먼 CEO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한 이후에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대폭 향상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 시설까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올트먼 CEO는 수년 안에 10여 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한 뒤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큰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 조달을 위해서 올트먼 CEO는 중동의 오일머니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타이눈 빈 자예드 국가안보 고문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단 AI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G42를 설립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트먼 CEO는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도 만나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또 올트먼 CEO가 자체 칩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 자체를 또 구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AI 칩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측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반도체 칩의 성능 개량으로 예상보다는 적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갑자기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더 빠르게 제조하는 칩 산업 덕분에 AI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발언이 행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펀딩설 때문에 이런 발언이 좀 나왔다라고 현재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AI 칩에서 엔비디아가 독주 체계를 좀 달리고 있는데 이 샘 올트먼 CEO가 이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주말 중에 한 종목만 꼽아본다면 암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외에도 1분기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야말로 폭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급등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8일에는 48%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오더니 지난밤에도 거의 30%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주가는 148달러 선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암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먼저 보시면 매출액은 8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0.29달러를 터치하게 되면서 결국에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시장에 힘입어서 결국에 매출액은 8억 5천만에서 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8에서 32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역시나 예상치였던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실리고 있습니다. 르네하스 암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AI는 결코 과대 광고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는 AI가 가장 큰 기회라고 믿으면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에 시행한 전략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 차량이나 포드의 F-150 그리고 스마트 카메라, 삼성 TV 등의 암의 제품이 현재 탑재가 된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분야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모바일 칩 설계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암의 주가 흐름도 함께 연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